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마서 가구단지에 위치한 한신공방입니다. 무려 45년간 가구업만 하신 대표님께서 직접 운영하시고요. 국내 유일 150년 이상 된 원목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한신공방 같이 보시죠. 한신공방에 오시면 이렇게 쇼룸이 준비되어 있고요. 정말 다양한 제품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다양한 크기의 책장과 진열장이 있었습니다. 원목의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원목에 정말 예쁜 화장대도 있었고요. 또 작은 원형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이건 인테리어 감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책상과 TV를 올려놓을 수 있는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옆에는 침실처럼 꾸며놓은 공간도 있었고요. 침대, 테이블, 화장대가 있었습니다. 화장대 서랍도 열어보았는데요. 칸도 나눠져 있고요. 원목의 향이 정말 좋았습니다. 옆에 보시면 서랍장이 레일로 안전장치가 있어서요. 서랍을 열다가 다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이 최고죠. 일반 서랍장도 열어보았습니다. 속이 깊고 공간이 넓어서 정말 좋았고요. 안전 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신공방은 특이통 원목, 국내 유일 150년 이상의 히노끼, 편백나무를 사용하고요. 붙임나무가 아닌 원통나무를 사용해서요. 습하지 않고 갈라짐, 터짐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좋죠. 편백나무 벤치도 너무 예뻤고요. 여기 큰 장롱이 있었습니다. 장롱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목의 느낌이 보이십니까? 너무 좋죠. 꼭 영화에 나오는 옷장 같았습니다. 옷장 문도 굉장히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었고요. 옷걸이도 보시면 양쪽 끝이 정말 튼튼하게 받쳐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이즈의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이 서랍장도 서랍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랍장 안쪽과 바깥쪽 전부 다 마감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장인의 숨결이 느껴지네요. 서랍장에도 안전 레일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편백나무 벤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있으니까 정말 편했고요. 참고로 편백나무는 콘크리트와 각종 화학제품을 보호하는 천연목재고요. 피톤치드를 내뿜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톤치드는 양이 중요한데요. 80년에서 100년이 넘은 나무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나무 원통으로 된 이 의자는 정말 갖고 싶더라고요. 집에 하나 두면 정말 분위기가 살 것 같아요. 편백나무로 만든 책장도 있었고요. 원하는 사이즈로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책장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도 놓을 수 있고 장식품도 놓을 수 있습니다. 밑에는 서랍장과 수납장이 있어서요. 다양한 물건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공간도 굉장히 넓죠? 다양한 사이즈의 침대도 있었고요. 디자인도 다양해서 정말 예뻤습니다. 이곳에는 학생 책상도 있었습니다. 학생 책상과 의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딱 봐도 굉장히 튼튼해 보이죠? 한번 사면 몇십 년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랍도 마감도 좋고 굉장히 깔끔했고요. 위에 책장도 있어서 교과서들을 편하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책상에 앉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이런 책상에 앉아있으면 공부도 정말 잘 될 것 같습니다. 의자도 흔들어봤는데요. 삐걱 소리 안 나고 정말 튼튼했습니다. 방송에도 출연한 유명한 업체고요. 피톤치드를 내뿜는 천연목재, 편백나무의 장점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은 침대와 식탁, 그리고 책상이 보이네요. 여기는 6인용 식탁이 있고요. 2인용 테이블도 있습니다. 6인용 식탁 제가 직접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원목 식탁에 모여서 밥을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집에 소파 대신 원목 의자로 교체해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용 책상도 있더라고요. 사무실에서 원목 책상 사용하면 일의 능률이 정말 확 올라갈 것 같아요.
이번엔 침대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인 편백나무를 사용해서 만들어졌고요. 나던이나 유해 물질, 본드를 사용하지 않고 제작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집에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쪽도 자세히 보시면 본드 같은 게 전혀 안 보이죠? 침대에 제가 직접 누워봤고요. 몸무게 향이 너무 좋아서 산림욕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잠도 솔솔 오더라고요. 이곳은 다양한 목재를 사용한 우드슬랩으로 만들어진 테이블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우드슬랩도 또 나름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같이 보시죠. 이 우드슬랩 테이블은 커피숍에 비치하면은 정말 분위기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가운데 무늬가 정말 예뻤습니다. 하나 갖고 싶었습니다. 다양한 크기, 다양한 무늬, 다양한 디자인의 우드슬랩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우드슬랩 제가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한신공방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직접 둘러보니까요, 무려 45년간 가구원만 하신 장인님께서 직접 운영하는 공간이어서 굉장히 수준 높은 퀄리티의 가구들을요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가구 구매할 예정이신 분들은 직접 방문하셔서 둘러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품질 좋고 가격 좋고 사장님도 친절한 한신공방 강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한신공방은 마서 가구단지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고요. 편백나무 가공되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백나무 원목이 오면요, 이 원목을 공장에서 가공을 진행합니다. 이게 바로 150년 이상 된 편백 통나무입니다. 이렇게 공장에서 안전하게 가공이 되고요. 가공이 완료된 나무로 가구를 제작합니다. 나무가 기계에 들어가고 있죠. 가공이 완료된 편백나무입니다. 그냥 딱 봐도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